안녕하세요. JSM 여행TV의 JS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최고의 해안산책로 베스트5를 소개합니다. 다른 해안산책로들은 1부터 3편 영상을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외홍치 바다향기로입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있고 외홍치항부터 속초해변까지 1.74km의 산책로입니다. 외홍치항 입구부터 걷기 좋은 대나무 명상길과 하늘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 새롭게 개방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때를 타지 않아 천혜의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파도 소리가 청량감을 더합니다. 위에는 리조트가 있어서 연계해서 방문해도 좋습니다. 890m의 외홍치 구간을 지나면 850m의 속초해변 구간이 나옵니다. 외홍치에는 대나무 명상길, 하늘데크길, 안보체험길, 암석관찰길이 있습니다. 투명 철망도 있어서 암석과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곳곳에 전망대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보존된 철책이 있는 암보체험길이 나옵니다. 여러 조형물을 지나 암석관찰길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굴바위와 진해바위 같은 기암괴석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외홍치 구간 끝으로 가면 속초해변의 조형물과 시원한 해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낭도 둘레길입니다. 낭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있는 섬이고 낭도중학교에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1코스는 낭도중학교부터 산타바 오거리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숲과 기암 절벽을 따라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포토존에서 해안 경치를 감상하고 주상절리로 내려갑니다. 주상절리 해안과 신선대 그리고 천선대로 이어지는 기암 절벽이 이어집니다. 환상적인 기암 절벽은 멀리 남포 등대까지 연결됩니다. 물때 따라 좀 더 가까이에서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암석지대에서 최고의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자수 매트가 깔린 걷기 좋은 길을 따라 신선대로 이동합니다. 신선대는 신선이 살만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상절리와 해식동굴인 쌍용굴 그리고 신선샘이 있습니다. 이어서 천선대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논일던 장소입니다. 경치가 아름답고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남아있습니다. 산타바 오거리에서 트레킹을 마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태안 소량기길입니다. 대표적인 1코스는 만대항부터 꾸지나무골 해수욕장까지 10.2km 길이입니다. 이 길은 원유 유출 사고 당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보은회의 길입니다. 특히 개척자인 차윤천 씨가 3년 동안 홀로 개척한 기적의 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입구부터 300m 길이의 해안 데크길이 추가로 조성됐습니다. 전방대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고 숲길을 지나면 삼형제 바위가 나옵니다. 코스 곳곳에 아름다운 해변이 드러납니다. 소량기길은 전 구간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그늘이 많고 산림욕을 즐기며 걷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조금 더 걸으면 풍어제를 지냈던 당봉 전망대가 나옵니다. 곳곳에 지형의 특색에 맞는 독특한 이름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가바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차윤천 씨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마봉은 썰물일 때 갯바위 모양이 가마와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정자에서 환상적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동하면 전망이 좋은 여섬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름이 없는 유일한 섬이어서 여섬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중막골 해변으로 가면 해안가를 따라 용난굴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굴은 해식 동굴이고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와랑창에 도착하면 경치가 좋은 정자가 나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면 환상적인 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경치가 좋은 카페를 지나 종점인 꾸지나무골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연화도와 우도 둘레길입니다. 연화도와 우도는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아름다운 섬들입니다. 선착장에서 북쪽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해상보도교가 나옵니다. 이 다리는 연화도와 반하도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장 해상보도교입니다. 길이 230m의 현수교이고 2018년에 개통됐습니다. 여객선이 다리 밑을 지나가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인 반하도를 지나면 우도를 연결해주는 트러스교가 나옵니다. 현수교를 건너며 주변의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201m의 데크 산책로가 나옵니다. 산책로 끝에 있는 트러스교는 길이가 79m입니다. 반하도와 우도를 연결해주고 과거의 간조 때만 드러났던 바닷길도 있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바다 풍경에 절로 힐링이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우측에 둘레길이 이어지고 멋진 전망대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대이작도 해안 산책로입니다. 인천 옹진군에 있고 유명한 풀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 해변인 작은 풀안 해변과 큰 풀안 해변을 데크 산책로가 이어줍니다. 물때에 따라 변하는 기암 개석과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와 에메랄드빛 바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풀안 해변은 마을과 가깝고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끝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 시원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